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.1%에서 2.8%로 0.7%포인트 인상하고 청약통장 혜택도 늘립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가점제 적용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인정해주고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. 다만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되는데 디딤돌 대출은 연 2.15%에서 2.45%로 버팀목 대출은 1.8%에서 2.1%로 오르게 됩니다.